이 사진은 세계적인 사진 대회에서 우승한 작품입니다. 잘 찍은 것 같은데요? 예, 어딘가를 쳐다보는 여성, 그 뒤로 이 나이 든 여성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습니다. 예. 느낌 있죠? 전기가 있네. 예, 전기공이라는 제목의 이 빛바랜 사진은 얼마 전 세계 최대 사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어요. 와, 1등이요? 진짜 잘 찍었어요. 예. 근데 이 반전이 있어요. 어? 알고 보니까 이 사진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였습니다. 어? 이 사진을 AI가 그린 거예요, 진짜? 그러면? 네, 작가가 일부러 AI를 시켜서 이 이미지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네, 해당 작품이 수상작으로 뽑히자 그제야 AI로 만든 사진임을 밝히면서 수상을 거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I wanted to see if competitions are prepared for AI images to be handed in, and they are not. It's very important that they are aware that there will be more and more AI-generated images. 작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진으로 봐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든 결과물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 인간은 거기서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는지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